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제가 실전 투자 계좌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매월 이거를 할 거고요. 네, 하도 뭐 계좌를 까래, 마네 어쩌고 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야, why not? 내가 퀀트 투자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합니다. 네, 그런데 요청 굉장히 많은데, 저도 계좌를 공개하려면 저한테 뭔가 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코인 계좌는 제가 지난번에 깠습니다. 957번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네, 주식 계좌 쪽은 사업 홍보, 퀀터스와 연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는 퀀터스 법인 계좌를 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소박하게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이 계좌가 확대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매매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퀀터스 쪽에서. 그게 아마 완성이 저는 뭐 7월 또는 뭐 8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계좌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자동 매매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제 개인 계좌를 거래를 할 건데, 그것도 공개를 할 겁니다. 일단 처음은 처음이니까 소액으로 하다가 이게 되네, 별 문제가 없네라고 하면은 제가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할 거고요. 왜냐면 저도 트레이딩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억대, 그리고 나아가면 10억대로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 계좌,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계좌가 또 하나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연말부터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야, 4천만 원이 뭐야, 푼돈이네 하시는 분들은 네, 푼돈 맞고요. 네, 근데 점진적으로 이거 늘린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퀀터스 법인 계좌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50%는 정적 자산 배분, 50%는 마켓 타이밍 전략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각각 MDD는 10에서 10%, 15%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MDD는 제 생각엔 10대 초반 또는 뭐10%이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그 정적 자산 배분은 한국형 올레더이고, 마켓 타이밍 전략은 소형 성장 가치주 전략인데, 여기에 마켓 타이밍을 넣었어요. 마켓 타이밍은 바로 코스닥 21 이평선입니다. 코스닥 21 이평선. 그러니까 소형 성장 가치 전략에 투자를 하되, 코스닥이 21 이평선보다 위일 때만 투자를 하고 아래일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형 올레더 같은 경우는 주식이 20%, 채권이 65%, 실무자산 15%요. 아무래도 5월 10월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많이 낮췄습니다. 채권 비중이 높고 금은 요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잠깐만, 지금 여기 보니까 킨덱스가 아니라 에이스네. 에이스로 바뀌었죠. 이게 킨덱스가 에이스로 바뀌었고, 그리고 주식 쪽은 미국과 한국 소형 성장 가치주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계좌를 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퀀터스 대표님이 따단 출연을 하실 거고요. 짜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계좌 공개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계좌를 공개해 주실 퀀터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퀀터스 대표, 네, 퀀터스 대표입니다. 네, 우와, 네, 본인의 그 프라이빗이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나오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는 한국형 올레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마켓 타이밍 전략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 21이평을 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계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종목 리스트가 현재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한 K 올레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한국 채권 여기 있고, 금도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쪽에 보면은 이제 미국 소형주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보면은 미국 채권이 좀 특이한 데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캠브리아 테일 리스크 ETF. 아, 이제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미국 장기채, 이제 K 올레더에서 미국 장기채 역할을 하는 ETF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자산을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반 장기채 ETF랑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이름에서 볼수 있다시피 테일 리스크라는 걸 해칭을 해요. 네. 테일 리스크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뭐 9.11이나 네. 아니면 코로나나 아니면 금융위기나 이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은데,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대폭락을 불러오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의 풋옵션, 그거를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ETF가 그 수익률 그래프 보시게 되면, 네. 코로나가 왔을 때 남들이 다 깨질 때 네. 얘는 수익이 나는, 네. 그때 대략 30% 정도 수익이 났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 네네. ETF 혼자 30% 정도 올라줘가지고 테일 리스크가 왔을 때 이제 우리의 계좌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건 있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 이게 미국 주식이 지금 이게 투자한 게 4월 말부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변동성이 확 하네요, 진짜 근데. 네, 와일드하죠. 1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네, 미국 주식은 진짜 와일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주식은 안타깝게 손실이 좀 많이 나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주식이 돈을 벌었네. 어쨌든 이제 그 변동성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손실이 나기는 났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그 국내 계좌 쪽이고 이제 1% 손실이 났고 해외 쪽은 이제 2% 손실이 나가지고 합치만 1.5% 손실이 났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그 0.5가 7% 그 정도 손실이 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손실이 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면은 이제 최대 주문 가능 금액이 5천이라고 하는데 사실 돈은 4천입니다. 이게 뭐 미스터리 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로 현금으로 와 있고 네. 그러니까 한 절반은 여기 있고 이제 한국 계좌에 있고 절반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 쪽이 이제 한국으로 ETF를 샀기 때문에 요 비중이 요거보다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금액이 총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조금 더 있어요. 이게 현금 비중이 조금 있는 건데.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할 사항이 K올레더에서 주식 네. 비중이 20% 정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한국 주식 10% 그리고 해외 주식 10%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을 쓰는 전략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퀀터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성장 가치 전략 있죠? 네. 성장 가치 전략에 이제 마켓 타이밍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유니버설 한국이고 요 전체 필터 넣고요. 그죠? 네, 전체 필터 넣고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요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네. 그 PSR per PGP야. 요 네 개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성장, 매출 총익 성장. 한마디로 이제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이제 하나 특이한 거는 마켓 타이밍을 넣는데 이제 코스닥 이격도 20일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닥의 20일 이동 평균선이 코스닥 가격이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팔고 손절하겠다 이 전략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백테스트를 한 전략이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연봉리 22%에다가 이제 MD가 16%짜리 전략이 나왔네요, 그죠? 네, 네,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반 그리고 한국 올해다가 절반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그 기대 수익률이 뭐 그래도 얼추만 15% 20%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얼추 그렇게 보나요? 네, 그렇게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대 MD는 뭐 한 글쎄요, 뭐 한 10% 되나요? 10% 초반? 10%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5월, 10월에 이제 앞으로 구사를 할 전략이다.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기동차 전략을 개발하면 그거 좀 더 바꿀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한테도 이 법인 기조를 빨리 뿌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이 전략들이 월별 그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한 7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73 정도?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첫 달에 안타깝게도 이제 그 30%를 이제 얻어맞았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 계좌 공개의 목표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될 때만 말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매월 그냥 벌 때 안 벌 때 그냥 다 이렇게 공개를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자산이 증가를 할 건데 그거를 이제 같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3년, 5년에 흘러가지고요.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그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거를 비유를 쓰자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으로 비유한다고 네.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 음식을 안 먹어.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그걸 돈 주고 하는 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유난히 근데 금융기관 쪽에서 이제 뭔가 상품을 만들거나 뭐 뭔가 출시해가지고 본인은 투자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네, 누군지 네.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뭐 일단 저희가 믿고 있는 철학은 이제 저희가 직접 이걸 만들었으면 이제 만든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투자를 직접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퀀터스에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퀀터 투자자로서 이제 전략을 되게 많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퀀터스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4천만 원이 사실 푼돈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퀀터스 자산도 늘어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 매매 기능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한투 계좌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제 개인 계좌도 이제 보여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들어갔다가 이제 이게 되네 하면은 이제 몇 억씩으로 늘릴 겁니다. 왜냐면 저도 트레이딩하는 게 귀찮고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냥 자동 매매가 된다는 거 확인하면 거기 다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좌가 공개가 될 것이고 연말부터는 또 서프라이즈 계좌가 하나 공개가 될 것이니까
니네 포토만 공개한 거 맞지? 하는 거는 지금 맞긴 맞는데, 이제 그게 드러날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퀀터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그리고 저희가 퀀터스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아, 이제, 퀀터스에서 앞으로 추가된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 나오면 나오면, 이제 그 추가된 기능들에 맞춰서 또 저희도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또 투자하는 것들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면 기능은 지금 베타 테스트는 5월 말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뭐 한 6월 말에서 7월에 끝난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이 자동매매 기능이 사실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도 저희가 자동매매 기능을 실제로 저희 법인 계좌를 가지고 하면서 매수 매도를 지금 그걸로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매매 기능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자동매매라는 게 뭐 한 개, 두 개 계좌 올리는 건 되게 쉬운데, 근데 이제 수백 명이 동시에 거래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준비하시는 거죠, 그죠? 네. 네. 이거를 지금 저희가 퀀터스가 그 작년 그 7월달에 처음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기능을 가장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기능에. 그렇죠. 진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거는 정말 실수도 없으면 안 될 뿐더러 진짜 그 리밸런싱이라는 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퀀터스 테스트 하면서. 아, 그렇구나. 돈 자산 배분 이런 거. 짱이네. 펴가지고 이렇게 직접 뭔가 매수면서 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그런데 이런 걸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켓 타이밍 같은 것도 실제로 이게 그 장중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거를 바로 손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직장인분들이 그걸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정말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퀀터스에 계신 모든 유저분들께서 이제 에러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열심히 테스트를 돌리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이런 계좌도 지금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기능은 저희가 지금 목표로는 6월 말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근데 경험을 알고 있어요. 개발이라는 게 목표랑 그 실적은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 6월 말에 끝나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버그가 늘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리고 이거는 버그가 있으면 저는 마음 편하게 솔직히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버그가 있으면 절대 이건 버그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 전략이 6월 그 월별 리밸런싱 전략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6월 1일 날 저희 리밸런싱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아마 자동 매매가 베타 테스트 공개된 시점일 거기 때문에 이제 자동 매매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네. 퀀터스 내부에서 저희 계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퀀터스 내부에서 이제 언제 리밸런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고 네. 수익률은 어떠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계좌 공개부터는 이제 우리 퀀터스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HTS와 같이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찍을 거니까 뭐 이제 이 컨텐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조회수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나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컨텐츠는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뵙고 그럼 이제 대표님 또 한번 다음 달에 나오시겠네요, 그죠? 네. 앞으로 종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